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죠. 어머니가 이제 지금 은별이 나이대로 돌아갔어요. 넘어졌는데 딱 잡아줬어, 누가. 딱 보니까 왼팔이가, 어? 너 되게 이쁘다. 할 거예요? 바나나 유튜브. 오늘 완전 이거 옷산 거예요. 오, 야, 맞아. 옷자랑 좀 해봐. 이게 투피스가 51만 원. 이야, 51만 원짜리 옷이래요, 여러분. 만 원. 만 원. 근데, 엄마, 타겟 중에서 제가 제일 예뻤어. 아니, 아침에도 호텔에서 나올 때 거울을 봤더니, 마스크 너무 커, 내 얼굴 너무 작은 거야, 어떡하지? 짜증나, 막 이런. 마스크 기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코랑 입다 막아버리게 했어. 근데 나도 약간 비슷한 경험했어. 바람 엄청 불어가지고 머리 많이 흩날렸잖아 내가 지금. 근데 거울을 문득 봤는데 비바람 속을 헤치고 나온 남주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투표 직원분들이나 이분들이 아니 아니 둘다 이상해. 봐봐, 나는 뭐 이렇게 사연이 있어 보이는 슬픈 눈망울로 머리 단컬해진 채로 막 정장 딱 입고 거기서 혼자서 그 사연이 전 거일 것 같은데. 아니 뭔 소리야. 근데 심지어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 이렇게 닮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네가 아침마다 거울 보면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나한테 나르시즘을 배워가고 있죠. 어제 우리 오빠가 나르시즘은 정신병이라고 그랬었는데 엄마한테. 나르시즘은 정신병이 맞는데 난 팩트야. 저도 팩트인데. 이거 봐,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카페에서 사진 찍을 때도 작가님이 확 이러고 있으니까 은별이가, 아니 왜 저걸 사진 찍을 때마다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만 멋있잖아. 어머, 이상한 거 왜 저렇게 생겼어? 뒤에서 머리 핀다. 엄마 이게 나아요. 엄마 이게 나아요. 왠줄 알아요? 원호봐요. 원호가 골뱅이 싫어요. 원호는 왜? 그거 다 닮은 거라니까? 아니 다르다니까. 다 완전 달라요. 왜냐면은 얘랑 원호는 못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잘생겼는데 잘생긴 걸 하는 거고 얘는 못생겼는데 척을 하는 거예요. 별이 안 되는 틀리죠. 둘 중에 원호가 근본이 잘생겼어요? 다른 거예요. 작가님 잘생겼어요? 비슷해. 어머니 당장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예의 있게 말씀드릴 때 조용히 나가주시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군요. 아니 원어는 아직은 어리잖아. 그러니까 뭐 뭐가 원래 스물 한인보다 어리잖아. 이제 30대야. 이제 이 해가 있지. 니은 니은도 이제 저물어가는 애라는데 석가님 보고 나이가 뭐라고요 어머니? 저쪽 방으로 접으시지요. 왼팔 오빠 너? 어? 왼팔 오빠 왼팔은? 그 왼팔이 걔는 걔가 얼굴 무슨 손에 멈춰놨어요. 뭐라고요 엄마? 얼굴 무슨 일이야. 마실걸요? 아니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런 얼굴 되게 좋아해. 그런 얼굴 같은 얼굴인데 못생겼는데 귀여운 거 있잖아. 어? 어머니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 외모는 어떤가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 여기서 나가. 근데 난 왼팔을 한번 보고 싶어. 그 못생긴 얼굴 한번 보고 싶어. 그럼 왼팔이 VS 와나나 제일 나은 거 같아. 왼팔 오빠? 어 그만 나가주시지. 근데 이쯤 되면 기분이 나쁘진 않아. 너무 특이한 취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죠. 어머니가 이제 지금 은별이 나이대로 돌아갔어요. 놀러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넘어졌는데 딱 잡아줬어 누가. 딱 보니까 왼팔이가, 어? 너 되게 이쁘다. 나랑 같이 팥빙수 먹으러 갈래? 갈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아들을 삼고 싶다 그러면 왼팔이 오빠? 응. 왼팔이 빼면. 예전에는 원우가 막 챙겨주고 싶은 아들 같은 이미지라면서요? 아니 챙겨주고 싶은 아들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다 이거지. 그 불쌍한 거지 같다 아니에요. 나 근데 원우가 그걸 여자 꼬실 때 이용하는 거 알아요? 그 약간 불쌍한 이미지를 모성애를 이렇게 그걸 귀엽게 적여가지고. 근데 대디 이거? 그거지. 낮전 밥이. 낮엔 아들이었던 내가 밤엔 아빠. 그럼 어머니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겼나요?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무섭어. 이 방에 어머니도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어, 페라리 오너의 삶은 이런 거지. 이거 봐. 이건 그냥 눈을 찌르니까 넘긴 거예요. 머리카락이 눈을 팍 찌르니까. 이거 봐.
어머니 나가주시죠. 오늘 제가 어머니께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0원에 빵값 커피 알았어 커피 1,000,000원만 빌려줘봐 그러면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이제 알아 유튜브가 뽑아주면 되지. 저는 제 말 잘 듣는 애들만 기분 나빠. 말 잘 들을 수 있어. 잘생겼더라니까 그때. 하나하나가 이거 하나 다 예지 있어. 손짓 하나하나 막 이런 게 있잖아. 어, 아우 정말. 괜찮다. 어 오케이 너 내일부터 체인지. 근데 어이없는 게 하나 있어. 뭐? 전 이제 빚이 없는데 왜 자꾸 아니 아니야 은별아 넌 나한테 은혜를 입었지. 네. 넌 평생의 빚을 얻은 거야. 그걸 제가 해야지. 그게 멋있는 거지.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멋이 없는 거죠. 아니지 바꾸라는 것뿐이야. 그것도 하나의 갚는 일환이야. 오케이? 그래요? 원어는요? 뭐 이 새끼가 제일 괘씸해요 알아요? 그렇다고 걔가 걔가 아니, 어머니 아픈데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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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나가세요. 이거 봐. 지금부터 돈을 버시는 겁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있을 봐, 수 없군요. 아 이거 아, 너무 괴롭히고 싶다. 와 원호 한 번만 괴롭히고 방송하면 안 돼? 전화해. 웬팔한테 하면 안 돼? 아 왜 자르죠? 왜? 전화 안 받아요. 웬팔한테 하면 안 돼? 어 왜 웬팔한테 걸어봐요. 오빠 뭐해? 나 방송 중. 어 너 어떻게 죽을까 생각 중. 어 나도 너 어떻게 죽을까 생각 중. 왼팔아 저기 은별이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천안 스트리머 중에 누가 제일 매력있고 잘생겼냐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너를 뽑았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뽑는 잘생긴 기준은 못생긴 거야. 네? 웃기게 생긴 사람을 매력있어 하기 때문에 너를 뽑은 거래. 좋지 않은 정보네요. 고맙지? 한번 얼굴 좀 보여줘. 얼굴 보고 싶으신 게 구경하고 싶으신 거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구경 있으세요? 정다야 그래서 언제 올 건데? 어, 저 운동 중이라 운동만 마치고 운동하지 마. 어머니는 네가 못생긴 채로 남아있길 바라고. 그래 어머니 그러면은 저를 여자 소개시켜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다며요. 나는 괜찮은데 너를 좋아할 만한 여자가 어머니 나가주시죠. 우리 웬팔에도 상처주지 마세요. 형 저 이제 끊을래요. 운동 조금만 해. 네. 웬팔 고생했다. 네. 응.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 나도 집에 조심히 들어갈 테니까 너네도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우리 모두 조심히 들어가도록 하는 거야 알았지? 넌 진짜 조심해라. 그래요 이거 나가는 거 찍으세요. 갈게요. 가라 13만 유튜버 김은별 세계로 뻗어나가라.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너요 아다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도래다게 주요 이유 생겼대.